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도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비도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비도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비도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비도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비도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비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히로시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히로시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히로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히로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히로시 열왕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2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합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 이게 중요하죠. 오늘 이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나온 말씀인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기들의 영향력이 커가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달랐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신랑의 들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게 역할이다 이 말이지. 오히려 신랑의 들러리가 그 식장에서 돋보이면은 그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잘 못한 거라는 거지. 신랑의 들러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을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 신랑을 그의 아내가 될 신부에게 소개해주고 안내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게 그 신랑의 들러리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나는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들러리와 같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에게로 나아가 세례받도록 하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안내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 이야기가 또 세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하는 건 마땅하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에 비하면 선배였어요. 많은 민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근데 선배가 이제 출연하고 새까만 후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할수록 이 고백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장할수록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늘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로 어떤 교회가 있냐면, 공동체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십자가를 매달고 똑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은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 누구시죠?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누구시더라?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13절부터 19절까지는 타락한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나타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까지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죽는, 벌레 먹는 죽는다 하는 이 죽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만 좀 점검을 해보면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마가의 그 어머니의 집 바깥에서 문에 노크를 하니까 그 시종인 로데라는 그 종이 나가봤어요. 여인이. 그렇다니까 뭐 음성만 들어도 금방 알겠거든요. 문을 열어 확인하기 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다. 그렇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가 미쳤다.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힘써 말하되. 이 힘써 말한다. 그 로데란 여인이 힘써 말한다. 이 힘써 말한다는 것은 장담한다는, 장담. 내가 확실히 장담하건대. 이 말이에요.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각 사람을 지키는 천사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 어린아이 하나들 무시하지 말라 그런 말 있죠. 왜 그러냐? 그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께 직구한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각 사람을 지키는 천사의 존재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가 지키는 사람과 같은 용모, 같은 음성을 지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과 그런 게 나타나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7절 넘어봅니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헤롯 아그립바 1세에서 참수당한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지금 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라 하고 베드로가 한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가 그는 이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복음가는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베드로가 드러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 초대교회를 섬겼던 그런 지도자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종교회를 할 때도 그 마지막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하고 결론을 토출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야고보가 바로 초대교회의 리더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이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최후가 나오는데, 헤롯은 AD 44년 가이사라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해를 AD 한 얼마를 봐야 됩니까? 33년 요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AD 44년에 가이사라에서 갑자기 죽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 역사, 유대 고대사를 지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때 부엉이 한 마리가 헤롯의 머리를 날았는데 그가 곧 배 통증을 느끼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5일 만에 죽었다 하면서 유대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왕이 무슨 용고인지 모르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레바논 남부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죠. 그 또 위에 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은 그 바로 레바논 남부에 있는 그 지역이 시돈과 두로 지역이에요. 두로 지역인데, 아무튼 무슨 용고인지 모르지만 이 헤롯 아그립바 왕이 그 헤롯과 두로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의 식량 지원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헤롯과 화해를 시도를 합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 앞에서 연설을 해요. 앉아서 무슨 연설을 하는지 연설을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헤롯이 그 당시 입었던 옷은요, 은으로 만든 두루마기라는 거예요. 은으로. 그래서 그 은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다 입고 석양이 무릎에 해바가 비칠 때 하면은 그 은에서부터 반사되는 광채가 굉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와 사람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칭찬을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은 헤롯의 허영심을 한껏 붙이기는 그런 이야 칭찬을 했어요. 아부를 했죠. 그때 헤롯은 된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손사래를 치면서 사람들의 거짓 칭송을 거부했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신의 목소리라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그렇게 했어야 될.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동안 유대교의 대변인 척 기독교인을 받게 했던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스스로가 그 영광을 자취했다 한 얘기죠. 23절을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이니 본래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루를 승리로 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룰 때에는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서 히라보로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시가 지나면 두 시가 오고 이런 자연적인 자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 말하고, 카이로스라 하는 말을 가끔 쓰는데, 카이로스는 절대 시간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와 만나는 시간,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 그것은 역사 속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만 개인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룰 때에는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벨 때에도, 헤롯이 사도 야구보의 목을 벨 때에도, 헤롯이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뒀을 때도 그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린 것이죠. 바로 이때 그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시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23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23절의 말씀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놀랄 뿐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칭찬받을 만한 있다면은, 아니에요, 저는 뭐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면서 하늘을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서 그분으로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헤롯의 그 충이 먹어 죽었더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허풍을 떨고 공치사를 할 때 그는 바로 알아들어야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헤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일들 많이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내 면을 세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면서 깊은 마음으로, 마음 깊숙이부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겸손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밝은 눈과 밝은 귀로 우리를 돌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우리 성도들의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간구의 내용들 주께서 들으셔서 인생살이 가운데 늘 주님의 간섭하심과 붙드심과 이끄심과 섬세한 그 사랑을 늘 느끼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늘 우리를 주시하고 주목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이 수요일 날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회의에서 고국을 떠나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학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문의 뜻을 품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노력하는 이상 그들이 애쓴 이상 삶의 풍성한 결실을 약속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군대에 나가 있는데 하나님, 낯설고 물스러운 그곳에서 낯선 지휘관을 만나고 낯선 동료들, 전우들 만나서 군대 상황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격이 성장하고 그 마음이 성장하고 그 육체가 성장하여 가정을 이끌기에 이 사회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한 인간됨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대 2년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런 소중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초년생으로 좋은 직장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직장 생활을 축복하여 주셔서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그들의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이고 직장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손들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대문이 열리듯이 활짝 열어주셔서 늘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한 우리 자녀 사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집중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고한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대를 이어 믿음이 기대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 하늘 축복의 풍성함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은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가문들 집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 능력 있는 이름으로 그 역사하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또박또박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며 간증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